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실시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에 도민 1만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가 나서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 도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서명을 받은 지 20일 만에 도민 12,900여 명이 서명했다며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회가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사태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들로부터 청원 서명을 전달받은 김태석 의장은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제2공항과 관련한 찬반 선택만 강요해 제주 사회의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 전체 의원들 사이에 내부 의견이 수렴된다면 이 역할을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공론화에 대한 이슈는 계속됐습니다. 홍명환 의원은 공론화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따져 물었지만 원지사는 공론화는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병부로 넘겨서 지사께 넘긴다면은 이 청원을 받아서 공론조사를 할 의향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동안에 도민들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찬반 토론을 무시하고 내지는 최종 의사결정을 공론조사로 가겠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 추진에 나설 경우 지역 국회의원도 함께하겠다고 밝혀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입장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